여러분 안녕하세요. 배고프서 관광중거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중국어 행복 바이러스 전도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멋진 패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올해 만들어진 겁니다 라는 말을요. 이것은 올해 금년에 제조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这是今年制造的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입장권과 잔돈을 받으세요 라는 말을요. 문표와 자잘한 돈을 잘 받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请您收好门票和零钱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몇 시에 준비해드릴까요? 라는 말을 몇 시에 준비할까요? 이렇게 이해하는 要几点准备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 5강 기본 문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좀 일찍 오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요. 자오디얼 동사빠, 자오디얼 동사빠, 좀 일찍 뭐뭐 하세요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일찍 오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땐 오다란 동사를 집어넣어서요. 자오디얼 라이바, 자오디얼 라이바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좀 일찍 집에 오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땐 집으로 돌아오다는 동사를 떠올려서 어떻게? 자오디얼 회자바, 자오디얼 회자바 이렇게 올해는 도전 500문장이란 타이틀에 맞게 군더더기 없는 설명을 통해 딱딱딱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 입 앞에까지 갖다 드리는 수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쭉쭉쭉 딱딱딱 달려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출발!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당신이 오는 게 좋겠네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还是什么什么吧 아무래도 뭐뭐 하는 게 낫겠네요. 좋겠네요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땐 당신이 오다만 딱 가운데 집어넣어서 어떻게? 还是你来吧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당신이 말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땐 당신이 말하다를 가운데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还是你说吧 그렇죠. 잔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당신은 어떤 차를 좋아하나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아이 동사 什么 명사 아이 동사 什么 명사 어떤 뭐를 뭐뭐 하는 걸 좋아하나요?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차를 좋아하나요? 라는 문장을 당신은 어떤 차 마시는 걸 좋아하나요? 이렇게 이해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你爱喝什么茶? 자, 이걸 응용해서요. 당신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요? 라는 문장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렇죠. 당신은 어떤 음식 먹는 걸 좋아하나요? 이렇게 이해해서 你爱吃什么菜?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많이 마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동사 뒤에 또얼러, 동사 뒤에 또얼러 그 동작의 결과가 많이 뭐뭐 하셨네요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마셨습니다 라는 말 어떻게? 喝多了 많이 먹었습니다 라는 말은 吃多了 많이 말했습니다 라는 말을 说多了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내일부터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从明天不要什么什么了 내일부터 더 이상 뭐뭐하지 마세요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땐 동사 자리에 오다라는 동사만 딱 집어넣어서 从明天不要来了 여기서 잠깐 자, 不要 동사
뭐뭐하지 마라 이러한 금지를 나타낸다고 한다면요. 자, 이걸 응용해서 부여 동사를 러 부여 동사를 러 문장 끝에 러가 붙게 되면 더 이상 뭐뭐하지 마라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있어 보이겠죠. 자, 그럼 이걸 응용해서요. 내일부터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그렇죠. 从明天不要说了.从明天不要说了.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중국어를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早点来吧. 还是你来吧. 你爱喝什么茶? 喝多了.从明天不要来了. 자, 이어서 또 쌩쌩 달려보겠습니다. 그는 꼭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요. 他说一定동사. 그는 꼭 뭐뭐 한다고 하다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꼭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요. 他说一定来. 하지만 그러나 但是 오지 않았다. 没来. 이러한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응용해서 그는 꼭 산다고 해놓고 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他说一定买但是没买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내일은 그와 같이 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要跟 사람 이치 동사, 야근 사람 이치 동사, 누구누구와 같이 뭐뭐 하려고 하다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와 같이 가려고 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할까요? 明天要跟他一起去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 내일은 친구랑 같이 영화 보러 가려고 합니다. 친구 가서 영화 보다 이러한 구조로 이해하신다면 어떻게? 그렇죠. 明天要跟朋友一起去看电影.明天要跟朋友一起去看电影.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요. 等A再B吧.等A再B吧. A 하기를 기다렸다가 즉 A 하고 나서 B 합시다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라는 말을요. 내일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다 이러한 구조로 等明天再说吧.等明天再说吧.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아빠가 오시거들랑 다시 얘기해보자란 말을요. 아빠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얘기하자 이러한 구조로 等爸爸来再说吧.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만약 비가 오면 어떡하죠?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땐 要是주르륵那怎么办? 만약 뭐뭐 하면 그러면 어떡하죠?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비가 오면 어떡하죠? 비가 오더라면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要是下雨那怎么办?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만약 차가 막히면 어떡하죠? 라고 말하고 싶을 땐 어떻게? 막히다 차 이 단어만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要是堵车那怎么办? 그렇죠? 잘한다. 자, 이제 마지막 열 번째 문장이네요. 그가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 하고 싶을 때는요. 我不知道동사不동사 나 모르겠어요. 뭐뭐 할지 안 할지 즉 뭐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我不知道他来不来
我不知道他来不来. 나 모르겠어요. 그가 올지 안 올지 이러한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그녀가 살지 안 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나 모르겠어요. 그녀가 살지 안 살지 이러한 구조로 어떻게? 我不知道他买不买. 我不知道他买不买. 이렇게 하나를 배워들어야 돼요.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 영석의 핵심 꼭꼭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他说一定来，但是没来。明天要跟他一起去，等明天再说吧。要是下雨，那怎么办？ 我不知道他来不来。 자, 그럼 이어서 상용 문장을 쭉쭉쭉 딱딱딱 달려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출발. 첫 번째 문장입니다. 본인이 사용하실 겁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시닌 쯔지 동사 덤마. 시닌 쯔지 동사 덤마. 당신이 직접 뭐뭐 하신 겁니까? 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게 되면요. 뭐뭐이다 손님, 직접 사용하다 뭐뭐 한 것까. 즉 손님 자신이 사용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보면요. 시닌 쯔지 용덤마. 시닌 쯔지 용덤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당신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这是为您 동사더. 这是为您 동사더. 이것은 당신을 위해, 손님을 위해 뭐뭐 한 겁니다 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문장을 뜯어보게 되면요. 이것은 뭐뭐이다. 당신을 위해 준비하다 뭐뭐 한 것. 즉 이것은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보게 되면요. 这是为您 준비다. 这是为您 준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잘한다. 요즘 이게 비교적 인기예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에이비较受欢迎. 에이비较受欢迎. 즉 A는 비교적 환영을 받습니다. 즉 인기가 많다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게 되면요. 최근 이것은 비교적 받다 환영을. 즉 최근에 이것이 비교적 환영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보면요. 最近这个比较受欢迎。最近这个比较受欢迎。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잘한다. 자, 여기서 내리세요라는 말하고 싶을 때는요. 在这儿동사。在这儿동사。 여기서 뭐뭐하다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그리고 이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게 되면요. 어디 어디에서 여기 내리다 차. 즉 여기서 차를 내리다.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보면요. 在这儿下车。在这儿下车.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어떤 음료를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할 때는요. 需要哪种명사마. 需要哪种명사마. 어떤 뭐를 필요로 하십니까? 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그리고 이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손님 필요하다 어느 종류 음료. 즉 손님 어느 종류의 음료를 필요로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말해보면요. 您 需要 哪种饮料. 您 需要 哪种饮料.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응용해서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땐 어느 종류의 스타일을 필요로 하나요?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您 需要 哪种款式. 您 需要 哪种款式.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是您自己用的吗? 这是为您准备的。 最近这个比较受欢迎。
在这儿下车。 您需要哪种饮料？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요. 我马上给您 동사. 我马上给您 동사. 제가 바로 뭐뭐해 드리겠습니다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문장을 뜯어보게 되면요. 제가 곧 바로 금방 손님에게 보내오다. 즉, 제가 바로 손님에게 보내올게요. 이렇게 해서 말해보면요. 我马上给您送来 我马上给您送来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제가 바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제가 바로 손님 쪽으로 건너가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렇죠. 我马上给您过去 我马上给您过去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일시불로 할까요? 라는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면요. 일회성, 지불하다, 결제하다, 까 이러한 구조로 즉, 일회성으로 지불합니까? 결제합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보면요. 一次性支付吗? 一次性支付吗?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보통 여기 나와 있는 이次性은요. 일회성 또는 일회용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일회용 젓가락이란 말을 이次性筷子 이次性筷子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일회용 장갑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次性手套 이次性手套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더 있어 보일 겁니다.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여기에 짐을 올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땐 징바싱리 동사 징바싱리 동사 짐을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면 되는데요. 자, 뭐뭐해 주세요. 짐을 놓다 두다 어디 어디에 여기 즉 짐을 여기에 놓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말해보면요. 请把行李放在这里 请把行李放在这里 여기서 잠깐 放在장소 어디 어디에 놓다 두다 이렇게 하나의 패턴으로 이해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겁니다.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제가 좀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요. 我给您 동사 我给您 동사 제가 손님에게 뭐뭐해 드리겠습니다는 서비스 패턴을 우선 이해하면서 문장을 뜯어보게 되면요. 제가 손님에게 처방하다 약간의 조금의 약 제가 손님에게 약간의 약을 처방할게요.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보면요. 我给您开点药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보통 동사 뒤에 따라 붙는 dear, dear이라는 단어는요. 뒤에 명사를 꾸며주면서 약간의 뭐, 조금의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실험 넣어드릴까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땐 要什么什么吗? 뭐뭐해 드릴까요? 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이 문장을 뜯어보게 되면요. 뭐뭐 하려고 하다, 놓다 두다, 설탕 액체가 즉 설탕 액체를 놓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말해보면 要放糖浆吗? 要放糖浆吗?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비슷한 표현이 있었죠. 설탕 액체를 더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동사 자리에 우리말 한자 더할 가짜인 짜, 짜라는 단어만 딱 바꿔서 어떻게? 要加糖浆吗? 要加糖浆吗?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요.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이런 건 어떨까요?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배움서 관광중구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我马上给您送来 一次性支付吗? 请把行李放在这里 我给您开点药 要放糖浆吗?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교재는 없지만 방송을 통해 배운 것을 토대로 멋진 문장 몇 개를 만들어보면서 이 시간을 마쳐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본인이 직접 입으실 겁니까? 라는 말을 손님, 자신이 입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신인 쓰지 추한덤마 신인 쓰지 추한덤마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두 번째, 당신을 위해 디자인한 겁니다. 이것은 손님을 위해 설계한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这是为您设计的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세 번째, 여기서 차를 세워주세요 라는 말을 여기서 차를 멈춰주세요 이렇게 해서 在这停车吧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요,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의미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봤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